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백운기입니다. 김영선 공천 개입 의혹의 핵심 당사자인 명태균 씨를 둘러싼 논란이 끊이지 않습니다. 김건희와의 친분을 과시했던 명 씨가 김영선 의원의 세비를 반띵했다라는 사실이 불거진 뒤에 검찰이 수사에 나서자 언론 매체들과 활발하게 인터뷰를 하면서 김건희는 직접 관련이 없다 하면서 감싸기에 몰두하는 모습을 보였는데요. 검찰 수사도 의혹 투성입니다. 명태균 씨 집을 압수수색했는데 압수한 휴대폰을 당일 돌려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검찰이 압수한 휴대폰을 그날 바로 돌려준 적이 있던가요? 누군가는 지금 검찰을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 같은데 결국은 본인도 죽고 검찰도 죽는 길이라는 것을 깨달아야 할 겁니다. 생방송 백운기의 정치 1번지 출발합니다. 오늘 함께 하실 두 분 패널 소개합니다. 장윤미 변호사님, 신인규 정당 바로세기 대표님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먼저 명태균 게이트부터 우리가 좀 살펴봅시다. 오늘 아침에 뉴스토마토가 상당히 놀라운 내용을 공개했는데 그 내용부터 한번 들어볼까요?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내가 관해서 미안한데 그 김영선이하고는 그러면 안 되는 거요. 어? 그 3개월 됐어. 내가 방향 다 가르쳐줬어. 정보 다 알아갖고. 끝끝내 말한 듯, 끝끝내 말한 듯. 그때 김해갑에 갔으면은 영웅이요, 영웅. 제일 먼저 점지 갔어. 지금은 김영수이 컷오프요. 끝난 지 오래됐어. 왜 발표 안 하냐? 내 때문에. 내가 여사하고 대통령하고 다 까발리게 됐거든. 내가 그 저 대통령하고 여사한테 그래야 되겠어요? 어? 왜 가르쳐 주는 줄 아는지 내가 잘 모르겠고. 또, 이거 저, 금전적인 것도 그래요. 응? 그러니까 그, 여보세요? 네. 여론조사 하든가 말든 간에 나는 방법을 가르쳐 줬으니까. 그건 알아서 그 김영선이하고 의논을 해요. 내한테 금전 얘기하지 말고. 그 내가 이제 대통령 여사 그, 어? 내가 뭐 얼마나 심한 얘기 한 줄 알아? 하고 다 물어보면 알고요. 어? 내 가만히 놔둬라. 내 다 터잡고겠다. 내가 이렇게 뭐 협박범처럼 살아야 되겠어요? 그러니까, 그래서 저기, 거기 겁이 나서 발표를 못 하는 거요. 의창하고 김에. 어? 알겠습니까? 어. 끊어요, 하여튼. 다 터잡은다. 터트려버리겠다 이런 거죠. 장윤미 변호사님 오늘 뉴스토마토 아침에 출연하셨죠. 맞아요. 내용을 좀 자세히 아실 것 같은데 예. 지금 무슨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일단 김영선 의원이 내 말을 듣고 김해로 갔으면 진작에 내 말 듣고 갔으면 영웅 됐을 텐데 컷오프가 됐다 이런 얘기를 해요. 근데 이 시점이 중요한데 이때는 컷오프가 됐는지 안 됐는지 공표는 되지 않았을 때예요. 당사자한테는 이제 통지는 간 것 같은데요. 이게 공개될 사안도 아니고 민주당도 마찬가지지만 국민의힘도 마찬가지로 하위 10%인지 30%인지는 외부에 알리질 않습니다. 근데 그걸 명태균 씨가 알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내 말을 들었어야 되는데 이거 내가 어쨌든 공천 다 빠그라지니까 이걸 가지고 늦게 발표하라고 지금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하고 뭐 다 까발리겠다라고 하고 있다. 실제로 되게 늦게 발표가 됐어요. 3월 달인가 그 경선 지역으로 분류가 되면서 김해 뭐 이렇게 그 공천 그 윤곽이 드러나거든요. 그러면 이 사람이 좀 오바한 부분도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근데 그렇다고 해서 완전히 거짓이라고 볼 것인가는 악의가 맞는단 말이에요. 이 사람의 말은 처음부터 이 뉴스토마토 보도 처음부터 보면 이게 다 현실화돼요. 내가 시키는 대로 될 거야. 내가 얘기한 대로 될 거야. 이러면은 갑자기 창원에 공천을 받고 이런 공천과 관련한 내밀한 상황이 당사자들도 알기 어려운 부분인데 정말 이게 공개되기 전에는 공표되기 전에는 이걸 미리 알고 그 말이 또 실제로 현실화가 됩니다. 김해에는 뭐 가지도 못했고요. 이런 걸 종합하면은 이런 정보를 누구로부터 받았는가. 본인이 부인하고 있지 않은 사실이 있습니다. 나는 김건희 여사와 텔레그램을 주고받는 사이다. 그렇다면 그 수사의 방향 이거는 이제 압수수색도 단행이 됐고 수사로 전개가 되고 있으니까 어느 단계까지 수사가 돼야 되는지는 이 수사기관이 더 잘 알 거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이 통화 내용의 맥락은 뭡니까? 이 씨라고 하는 분 강 씨로 알고 있는데 그분 원래 명태균 씨랑 같이 일하고 그랬던 사람이잖아요. 네. 근데 지금 보면은 이렇게 이제 전화 받는 태도가 상당히 좀 불만에 가득 차 있는 것 같은데 네. 뭐가 좀 틀어진 것 같죠? 지금 맥락을 보면 그래 보입니다. 일단 이
알파벳 이모 씨라는 예. 사람은 원래 이제 여론조사를 관여를 했던 사람이고 명태규 씨가 공표될 수 없는 여론 뭐 결과를 가지고도 뭐 정치인들을 찾아갔다 어쨌다 막 이런 이야기들이 막 나오니까요. 그때 함께 일을 했던 사이고 김영선 의원이 재보궐로 화려하게 정말 정치적 재부활을 했을 때는 명태규 씨의 연결로 이 의원실에서 비서진으로 일을 하게 된 그런 보좌진인데 나중엔 틀어졌다라고 하죠. 아마 재보도 이 뉴스토마토 기사에도 나오지만 알파벳 이모 씨에게 상당 부분 이제 좀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신은규 대표님 다 터치 아픈다. 상당히 좀 겁나는 얘기일 거예요. 누군가한테는. 그러니까 저는 지금 이 상황을 지켜보시는 국민들의 마음을 보면 예. 정말 아, 대한민국에 정말 구군이 다 했나? 라는 생각을 하시는 분들 너무 많으실 거라고 생각을 하고 저는 뭐 당연한 말씀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그 이유가 지금 모든 게 이 권력의 사유화 때문에 지금 발생한 일인데요. 이 권력의 사유화라는 것은 중대 범죄기도 하지만은 김건희라는 사람을 우리가 선출하지 않았거든요. 근데 지금 뒤에서 소위 말해서 장난질을 하고 있다. 권력을 놓고. 근데 그 지금 장난질이 김건희 씨에 이어서 이제 명태규 씨까지 확장이 되고 있는 이제 이런 형국인데요. 과거에도 부정부패가 끊이지 않았죠. 우리가 뭐 과거 역사를 돌아봐도 뭐 부정부패라는 게 늘 이권을 둘러싸고 있어 왔던 건데 이번 사안의 심각성은 뭐냐면은 이제 단순한 이권만을 가지고 부정부패가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권력이라고 하는 민주적인 선출 방식에까지도 이 부정부패 내지는 비선의 손길이 닿고 있다. 이게 굉장히 충격적인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비선공천의 양태도 참 희한한 게 명태균 씨와 관련된 비선공천은 양태가, 형태가 협박이고요. 김대남 씨와 관련된 비선공천은 또 매개체가 이권입니다. 또 다른 공천에 개입을 해서 떨어진 사람 또 자리 챙겨주고 선거 나가서 떨어진 이원모 비서관 또 자리 챙겨주고 한쪽은 이권을 가지고 그 마무리를 한다면은 한쪽은 이제 협박을 가지고 그러니까 당근과 채찍을 지금 둘 다 쓰고 있는 이런 비선 공천의 양태를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건데 이 명태균 씨 같은 경우는 본인의 영향력을 상당히 과시하고 있고 저 영향력은 실제로도 지금 드러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 사안만큼은 대통령까지 다 열어놓고 저는 정치적 법률적 책임을 반드시 물어야만 할 아주 중요한 사안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김영선 의원 세비를 딱 반틈 잘라서 이런 끝전까지 다 맞춰서 나눠 먹었다 이렇게 지금 알려졌는데 검찰이 이 부분 확인하기 위해서 김영선 전 의원 명태균 씨 압수수색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9시간 만에 휴대폰을 돌려줬다고 해요. 신은규 변호사님 이런 경우가 있습니까? 이게 지금 검찰이 신뢰를 못 얻다 보니까 지금 여러 가지 해석이 따라붙고 나오는 건데요. 창원지검에서 수사를 지금 들어간 것도 굉장히 좀 의아한 네. 시점의 면도 있는 거고 지금 윤석열, 김건희 이 둘의 마음이 굉장히 중요할 텐데 첫 번째는 명태균을 그냥 구속시키는 방법도 있을 겁니다. 그냥 아예 그냥 강대강으로 몰아붙이는 방법도 있겠지만 그건 현실적이지 않다 보니까 우리가 의심하는 것과 같이 사유화된 검찰권을 갖다가 명태균에 대해서도 상당히 솜방망이 수사를 지금 하고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의심을 할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게다가 지금 만약에 솜방망이 수사가 아니라면은 정상 수사를 전제했을 때에는 명태균의 핸드폰에는 어떤 내용이 있을지 우리가 짐작조차 할 수 없을 만큼 사실상 이 모든 국정 농락 사태에 판도라의 상자가 그 안에서 열리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저는 뭐 지금 예단하기는 어렵겠습니다만은 검찰이 솜방망이 수사를 했다라고 한다면은 그 자체도 지탄받을 수밖에 없는 것이고 저는 뭐 진실의 힘이 세다고 믿기 때문에 어떤 경우에 쓰든지 간에 이 명태균이 가지고 있는 이 핸드폰 내용들 전 앞으로 세상 앞에 현출될 수밖에 없다. 전 그렇게 생각은 합니다. 아니 장윤미 변호사님 휴대폰을 압수수색했는데 휴대폰을 받고 보니 네. 아 이거는 지금 완전히 뭐 그 전에 있던 휴대폰이 아니고 엉뚱한 거네. 네. 야 이건 말고 다른 거 이렇게 해서 네. 돌려주면 몰라도 네. 모든 결정적인 증거가 담겨 있을 그 휴대폰 포렌식도 안 하고 그걸 바로 하루 만에 돌려준다. 근데 오늘 보도를 보면 세컨폰이 있었을 수 있다라는 얘기는 있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이 사람이
그냥 정치 브로커다 이렇게 폄훼당할 사람은 아닌 것 같아요. 뭐 인사이트도 있다라고 그러고 본인의 정치적 영향력이 어떻게 본인이 행동해야 강화되는지를 알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게 언론에 나오면서 수사에는 대비해야 되는 상황이 이제 발생해서 한 폰에 그 부분을 다 옮겨놨다. 그리고 그걸 이제 어디에 뭐 은닉했을 가능성도 있는데 일단 두 가지 가능성이 있을 것 같습니다. 검찰이 폰을 받아봤더니 이게 별 내용이 없네? 그러면 영장 치죠. 일반 피해자가 그랬으면요. 이거 다른 데 심어놨구나. 이거 증거를 인멸하려고 미리 준비를 했구나. 이런 신호를 보는 거죠. 그리고 저희가 실무를 할 때요. 휴대폰 그리고 노트북 이런 거 굉장히 압수의 정말 제1 대상입니다. 그리고 압수수색이 다 단행되고 포렌식이 다 끝났을 시점에 돌려달라고 해도 잘 안 돌려줘요. 실제로는. 이게 수사 상황이다. 뭐 어쩐다. 여러 이유를 대면서요. 그런데 하루 만에 돌려줬다? 만약에 정말 무의미해가지고 유의미한 자료들이 많이 없어서 그랬다라고 하면 그냥 영장치는 수순으로 가야 되는 건데 그럴지 좀 의문이고요. 만약에 여기에 유의미한 이런 자료들이 많은데 그랬다면 이건 약간 밑자락을 까는 게 아니라는 인식을 받는 거죠. 여기에는 당연하지만 본인이 인정한 건 김건희 여사와 텔레가 있다라는 거 아니었습니까? 그런 텔레가 있는데도 뭔가 이런 여기에서는 이게 수사 대상이 아니라는 이유로 이걸 임의로 다시 돌려준다면 뭔가 이 검찰이 수사의 어떤 빈약성을 좀 방어하기 위한 논리로도 이걸 활용하지 않겠느냐 이런 의구심까지 드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아무래도 검찰이 좀 정상적인 검찰이라면 압수수색 하나 들어갔다라는 신호만 봐도 이제 뭔가 진실이 규명되겠구나라는 것들을 우리가 기대를 할 수가 있는데 지금의 이 검찰은요. 이 검사동일체 원칙하에서 뭐 박성재 법무부 장관 말할 것도 없고요. 그냥 권력의 딸랑이들이 지금 들어가가지고 이 수사권을 윤석열 대통령을 위한 검찰로 만들어버렸기 때문에 저는 압수수색이라는 것이 뭐 진정한 압수수색일지 아니면 신용만 한 거일지는 우리가 지금 예단하기는 어렵지만은 어떤 정보를 검찰이 갖고 있다 할지라도 그 검찰이 과연 그 정보를 가지고 이 국정농단 핵심으로 들어갈 것이냐 거기에 대해서는 아마 국민들이 다 아마 회의적인 시각을 가지고 계실 거라서 이 부분도 반드시 전 특검을 통해 가지고 규명이 돼야 된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더군다나 명태균 씨는 자기 자신이 김건희하고 텔레그램을 주고받았다라고 얘기까지 했어요. 그런데 그걸 당일 돌려준다? 누가 돌려줘? 이렇게 얘기를 했을까요? 그날 압수수색 당해가지고 통화가 오전에 안 됐는데 저녁에 통화가 됐다는 거예요. MBC 경남 기자하고 통화했던 내용을 한번 들어볼까요? 앞전에 그 MBC 서울에 온 애들이 오늘은 연락을 끊었다고. 아니 압수수색 받아 전화기가 다 가져간 거. 압수수색 받아서 전화기 지금 찾았어. 전화기를 찾았다고. 경찰에서 전화기를 가져갔는데 어떻게 내가 전화를 안 받고 PC하고 다 가져가잖아. 다 가져갔는데 저렇게 금방 돌려준다. 아주 친절한 검찰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돌려주세요 하면 돌려주고. 그러니까 검찰이라는 게 법을 집행하는 기관인데 윤석열 김건희에 대해서는 한없이 관대하고요. 지금 명태균 씨도 뭐 김건희 씨와의 연관성이 지금 매우 깊어 보이는 사람 아닙니까? 그러다 보니까 검찰권이라는 이 강제 수사나 여러 가지 그런 수사의 절차들이 명태균 앞에서도 또 여전히 무력한 거 아니냐. 마치 김건희 씨에 대해서 뇌물을 뇌물이라 부르지 못하고 공천 개입을 개입이라 부르지 못하는 이 상황 속에서 과연 명태균에 대한 수사가 엄정 할 것이냐? 진실을 규명하는 게 검찰의 목적일지 아니면 김건희를 비호하는 게 검찰의 목적일지는 지금까지 윤석열 정권 들어와서 검찰이 보여줬던 이 불신의 그 과거 전과들이 너무나도 많아가지고 저는 지금 신뢰를 받기가 매우 좀 어려운 상황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명태균 씨 관련된 내용이 불거진 뒤에 대체로 이런 경우에는 좀 피하죠. 언론과의 접촉을 피하는데 좀 의외입니다. 이렇게 언론들하고 막 접촉을 해서 인터뷰도 하고 자신의 입장을 밝히고 이렇게 하는데 저는 이것도 본인의 뜻인지 아니면 누군가가 야 네가 책임지고 해결해 나하고 관련이 없다고 얘기를 해 이렇게 해서 이루어진 것인지 그것도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이야기하다 보면 꼬이게 돼 있거든요. 거짓말을 하면 과연 그 부분은 다 사실일까요? JTBC하고 인터뷰했던 내용 가운데 일부를 한번 들어보죠. 나는 내가 그거 거래 내용 자체를 몰라요. 나는 내 돈만 받으면 되는 사람 아니요? 내가 뭐 도와줬다고 돈 달라고 한 게 아니고 내가 그림자는 안 카대요. 선거가 끝나면 없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때 열심히 뛴 게 무슨 국정농단이에요? 당무 감사 꼴등이래요. 하위 10% 와서 컷오프래요. 여사님 이거 어찌해야 됩니까? 텔레그램의 내용이 그거예요.
초등부 같은 경우 어떻게 알아? 여사 통해서 아시게 된 건 아니고요. 아 여사는 우리 때문에 알았겠지. 우리가 뭐 저 김영선 의원이 그 하소연했겠지 뭐. 중진들은 다 검직할 때 단수공천 받았잖아요. 김영선 당연히 단수공천 받아야 되는 거 아니에요. 나도 도와주고 싶은데 마음은 거기에 내가 할 수 있는 그게 안 된다. 지금 저렇게 숨어 있어야 할 처지에 적극적으로 언론과 인터뷰를 하면서 김건희를 감싸고 옹호하는 발언을 자꾸 합니다. 내가 뭐 이렇게 연락을 해서 어떻게 해봤는데 김건희는 안 된다고 잘랐다. 자꾸 지금 얘기를 하고 싶어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명태균 씨는 혼자서 허수아비 열심히 때리고 있는데요. 묻지 않은 거를 지금 얘기하면서 본인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거든요. 아까도 저 인터뷰 중간에 어떤 장면이 있냐면은 대선 때 열심히 뛴 게 국정농단이냐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아니 누가 대선 때 뛴 게 국정농단이라고 한 사람이 있습니까? 대선 이후에 권력자를 등에 업은 김건희 씨가 공천에 개입했다 이게 핵심이거든요. 거기에 김영선이라고 하는 자를 명태균 씨가 갖다 꽂았다. 지금 이게 공천 개입의 핵심인 겁니다. 여기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하고 있는데 김건희 씨와의 관계를 밝히기는커녕 대선 때 열심히 뛴 게 국정농단이냐라고 저렇게 목소리 높이는 것은 혼자서 엉뚱하게 지금 허수아비 계속 때리고 있는 거고 즉 김영선 의원 관련돼가지고 명태균 씨가 뭐 월급도 반띵한 것도 놀라운 사실이고 범죄 혐의가 짙습니다만은 더 중요한 거는 또 당에 있는 저런 내부자 정보 어떻게 합니까? 저 내부 정보 하위 10%에 해당해가지고 당에서 컷오프를 하든 당무감사를 하든 그게 당 안에서 돌아가야 될 정보들이지 그거를 명태균 씨가 어떻게 입수를 해가지고 여사랑 논의를 합니까? 그러니까 이런 모든 것들이 지금 의혹 투성이로 눈덩이처럼 벌어지고 있는데 그런 상황 속에서 언론을 이용해가지고 마치 그 미꾸라지 한 마리가 진흙탕에 들어와가지고 물을 흐리겠다 지금 이런 전략을 쓰는 것 같은데 지금 국민들께서 다 지켜보고 계시고요. 많은 언론들이 크로스체킹으로 검증을 하고 있어서 이 명태균 씨의 아주 질 낮은 전 언론 플레이가 통하기도 매우 어렵다. 지금 명태균 씨는 수사받고 감옥에 가야 될 가능성이 매우 높은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에 대해서 본인의 항변하는 건 좋은데 자꾸 엉뚱한 허수아비 때리기 식으로 항변하는 것은 결코 본인에게도 별로 도움은 안 돼 보인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장미 변호사님 오늘 아침 뉴스 토마토에서 이렇게 여러 가지 들어봤을 때 또 좀 주목할 만한 부분이 뭐가 있었습니까? 저는 일단 대통령을 거론하면서 내가 다 퍼뜨리겠다라고 이야기를 했다는 부분이 대단히 좀 의미심장하게 들렸고요. 허차뿐다. 예. 예. 그 왜냐하면 이 명태균 씨가 뭐 실체는 더 들여다봐야 되겠지만 방향 전환을 모색하고 있다는 인상을 강하게 받습니다. 지금 여기에 정점은 당연하지만 김건희 여사와 대통령이에요. 김건희 여사는 지금 뭐 대선 얘기하고 이러는데 이것도 저는 약간 물타기라고 생각하고요. 어떻게 김영선이라는 사람이 총선에 화려하게 부활을 했는지 그때 재보궐 때요. 되게 의아하다는 정치권의 그 평가가 많았습니다. 본인의 지역구도 아니었어요. 고향이었으니까요. 그리고 본인 연고지도 없는데요. 거기에 어쨌든 이 김 그 의원이 본인이 폭로하겠다는 것도 김건희 여사가 다 했다라는 거 아니에요. 또 하나는 이 김대남이라는 행정관도 같은 맥락에서 내가 지금 김건희 여사의 어떤 그 공천 개입 때문에 지금 팽당하게 생겼으니까 이명수 기자한테 막 해달라고 하죠. 이게 패턴이 대단히 유사합니다. 이게 과연 한 번만 있었던 일인가 아니면 종합적으로 있었던 일인가 이런 걸 국정농단이라고 하는 거예요. 왜? 이거 관여할 수 있는 권한이 없습니다. 심지어 박근혜 전 대통령도 대통령 지휘했을 때 친박들 여론조사 돌리고 이랬다고 왜냐면 공천을 주고 싶어 했고 그랬다고 그것만 2년을 받았어요. 그런데 이걸 교묘하게 개혁신당 쪽으로도 물론 거기도 적절하진 않지만 약간 물타기를 하는 그런 행보를 보이고 있어서 그 부분이 참 좀 이상하게 보였어요. 그러니까 지금은요 개혁신당 얘기할 때는 아닌 것 같고요. 이걸 뭐 개혁신당에서도 자꾸 실패한 로비다라는 식의 규정을 지으면서 김건희를 옹호하니까 이제 비판을 받는 거고 입만 닫고 있으면 누가 거기에 대해서 비판도 안 합니다. 그러니까 핵심은 아니고요. 핵심은 뭐냐? 2022년도 5월달 1차 개입, 2024년도 2월달 2차 개입, 두 번의 개입이 있었던 거고 1차 개입은 성공을 거뒀지만 2차 개입에서는 결국에는 목표 달성을 못한 거거든요. 근데 아까 장유미 변호사님 말씀하신 대로 목표 달성을 했느냐 안 했느냐는 공천 개입의 관심사가 아닙니다. 개입을 했는지 여부가 지금 핵심이기 때문에 지금 그 정황들이 쏟아져 나오고 있는 거거든요. 그럼 거기에만 우리가 주목을 한다고 한다면 어떻게 명태균이라는 사람이 저렇게 직접적인 개입까지 좀 할 수 있었느냐 여기에 대한 저는 의문이 풀려야 되기 때문에 당시 국민의힘의 당대표였던 이준석 의원은
현재는 개혁신당 가 있는 거지만 그때 1차 개입 관련해서는 직접 당사자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분들에 대한 저는 반드시 뭐 진실에 대한 여러 가지 선언이 좀 있으면 좋겠고, 그게 없다라고 하면 이건 뭐 수사를 통해서 내용을 밝혀야 될 사안이기 때문에 상당히 앞으로도 좀 중요한 국면들이 많이 좀 발생할 것이다 라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지금 이제 다 터잡군다, 다 터뜨려 버리겠다 라고 하는데, 제발 좀 그랬으면 좋겠는데, 그렇게 했을 때 겁먹는 사람들이 지금 한둘이 아닌 것 같습니다. 이준석 의원은 과연 이 부분에 한점 의혹 없이 깨끗할까요? 오늘 주기자 라이브 주진우 기자가 하는 건가요? 여기에서도 나온 내용이 하나 있던데 들어보죠. 김영세가 오라고 해서 준석이 오겠어요? 그게 아니지. 내가 승인 영은 아니까, 이 대표. 그래갖고 온 거예요. 그럼 어쩌고. 그래서 개혁신당 얘기가 나온 거예요. 비례의원이 있는 거예요. 오기 전에 비례의원이 난 게 없어요. 네. 준석이 휴대폰을 까면 거의 녹음이 다 됐을 텐데, 그럼 녹음이 다 녹음되니까. 근데 비례대표 1번을 여기서 얘기하시진 않으셨을 것 같아요. 누가요? 대표님이 얘기하시진 않으셨죠. 아니, 내가 얘기했죠. 그랬어요? 준석이하고 단전하는데 내가 얘기했죠. 누가 얘기해? 아, 그랬어요? 야, 김영선 그 개혁신당 가면은, 니들 4명인가 뭐 25억인가 26억 나온다며. 그리고 1번이잖아. 아, 저 김영수의 4선인데 5선이잖아. 어? 그래 얘기한 거예요. 그리고 김영수 물 먹은 거 나하고 아무 상관도 없어. 그 아줌마는 왜 물을 먹고 앉아있어. 어? 사람 나만 이상한데 그럼. 그러니까 김영선 의원이 부른다고 오겠냐, 내가 불러서 왔지라고 하면서 자신이 이준석도 움직이고 뭐 이렇게 좀 대단한 사람이다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한 것 같은데, 만약에 저 말이 사실이라고 한다면 이준석 의원 측의 해명이 좀 신뢰도가 떨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요, 가장 중요한 핵심이 뭐냐면은 우리가 김건희에게 왜 집중을 하죠? 김건희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서 배우자로서 가지고 있는 영향력 때문에 우리가 관심을 갖는 거고요. 왜 우리가 명태균에게 관심을 갖죠? 명태균이 이준석 당시 당대표에게도 가지고 있었던 영향력을 우리가 지금 추적해야 되기 때문에 질문을 던지는 거고, 사실 체불사에서도 그 나무를 심든 뭐 새싹을 심든 그게 뭔 상관이 있습니까? 뭘 심은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명태균이라는 사람이 내려와, 그러니까 내려간 거 아닌가? 아니면 이준석 의원은 자꾸 이게 별게 아니라고 하는데 별거 아닌 걸 가지고 왜 잠을 포기해가면서 그 귀중한 시간에 칠불사까지 가가지고 얘기를 듣고 앉아있느냐. 이런 명태균 씨의 영향력을 우리는 주목을 하면서 그 영향력이 1차 공천 개입, 이준석 의원이 당대표 시절에 김영선 의원 공천을 하고 의원을 한 게 맞거든요. 수존물 먹으면 그 다음이고. 그러니까 공천에 개입을 할 때 명태균이라는 사람이 어떤 영향력을 가지고, 그럼 도대체 명태균이 누구길래 어떤 역할을 했길래 그런 영향력을 가졌을까, 여기에 지금 핵심을 우리가 두고 있는 거거든요. 그럼 명태균이라는 사람은 누굽니까? 국회의원의 월급을 절반을 삥 뜯는 사람이기도 하고, 지금도 녹음을 통해 가지고 본인이 터뜨려 버린다면서요. 폭로한다고 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선행을 폭로합니까? 남의 좋은 일을 폭로하나요? 분명히 이거는 범죄 아니면은 은밀하게 행해진 부정적인 역할론들을 폭로해가지고 본인의 영향력을 또 유지하겠다 이 얘기거든요. 아니 국어가 어렵지가 않은데 이렇게까지 얘기가 나온 마당에 아직도 김건희의 공천 개입에 대해서 딴소리를 한다 그러면은 이건 뭔가 다른 저희를 의심해 볼 수밖에 없지 않는가. 그렇다면 그 다른 저희라는 것은 김건희에게 아직도 받아먹을 게 남아있든지, 아니면 명태균에게 뭔가 책이 잡혀서 이걸 터뜨렸을 때 명태균이 가지고 있을 그 내부 정보, 이걸 두려워하는 거 아닌가? 전 이 두 가지로 이제 좁혀진다고 봅니다. 명태균 씨가 이준석 관련 얘기를 계속합니다. 그 의도는 뭘까요? 지금도 연락하고 다닌다라는 얘기도 했던데 그 내용도 한번 들어볼까요? 왜 그 사진을 올렸냐? 준석이가 그때 욕 많이 봤을 텐데 왜 그 기자들 앞에서 술 처먹고 그렇게 쓸데없는 소리 막 떠들잖아. 그래서 내가 삽질이라고 한 거는 실수라 안 하고 삽질한 거잖아. 자기 정신에서. 그렇죠. 야, 그래서 얘기한 게 예, 그래서, 그렇다고 뭐 내가. 다른 얘기 한 거 없어요. 딱 그 말만 했어. 그 삽질한 거, 정신세계 삽질한 거다 싶어서 그랬는데. 이준석 대표는 지금도 전화하고 다들 남들이 뭐 이준석이하고 뭐 어쩔 짓 한데. 아니, 내가 이준석이 뭐 야단 싶다고 해서 그게 뭐가 잘못된 게 있어요? 또 있네. 이준석이하고 나. 예? 그렇게 주고받았는데. 어제도 주고받고, 야, 이런 게 나오더라, 이런 게 나오더라. 전화하고. 또 전화한다고 안 받겠어요, 걔가? 안 했죠.
저거는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될까요? 장임의 변호사님. 어떤 보험일까요? 그러니까 김건희 관련해서 너도 입 다물고 있어. 전화한다고 안 받겠어요. 걔가 이렇게 예. 이야기를 하잖아요. 내 전화는 받을 수밖에 없는 지금 상황이다라는 건데 너무 여기가 물고 물려있다는 인상을 받아요. 그래요. 일단 김영선 의원이 처음에 재보궐 공천받았을 때 당대표는 이준석 대표였습니다. 아 이거 이준석 초기 칼라랑 안 맞는데 공천장에 찍어준 게 이준석인데 어떻게 된 거지? 아 김건희 여사의 직간접적인 영향을 행사하는 걸 모르지 않았나? 라는 의문부호가 사라지지 않고 있는 거죠. 거기에 또 명태균 씨의 그림자가 아른거리는 부분이 있는 거고요. 그리고 칠불사 회동은 아주 총선의 한가운데 한복판에 있을 때 너무너무 바쁠 때였었던 겁니다. 본인도 막 지역구 출마하고 이래서 정신이 없었잖아요. 내려갔을 때는 검토할 동인이 있었던 거예요. 아이 그거 알고 봤더니 아무것도 아니었어. 우리 검토조차 한 적 없었어는 믿기 어려워요. 지금 명태균 씨 녹취에서 나오는 것처럼 김영선이 오냐 아냐에 따라서 26억 원이 왔다 갔다 했었거든요. 김영선 의원 현역 의원 확보가 안 되면 1억도 못 받나 뭐 이런 상황이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했습니까? 다음날 금태섭 의원 지역구 개소식 2층에서 김종인 위원장이랑 해가지고 다 대책회의를 했다라는 거 아니에요. 김영선 의원을 들을지 말지를. 이건 검토를 했다라고 봐야죠. 1번을 줄지 3번을 줄지 그거는 굉장히 고민을 했던 거죠. 그런데 아유 알고 봤더니 아니어가지고 우리 다 잘랐고 아 칠불사회도 별거 아니야라고 하면 그거는 믿기 어려운 거예요. 이준석 대표도 뭔가를 감추고 싶어하는 동인이 있어 보인다. 그거는 아 본인이 당대표일 때 치렀던 선거에서도 이른바 명태균 내지는 김건희 여사 이런 부분과 관련한 영향력이 있었다는 걸 인지했구나. 이거 본인 정치 거에 대해 좋지 않겠죠. 이거를 좀 톤다운 시키려는 동인이 여기서 나오는 게 아닌가. 저는 이준석 대표가 얘기해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부분이 있고요. 명태균 씨도 완전 일단 뭐랄까요? 딱 빌미를 잡은 거죠. 딱 약한 고리를 잡고 지금 김영선 의원도 그렇고 김건희 여사도 그렇고 심지어 대통령한테까지 뭔가 나한테 약점 잡힌 부분과 관련해서 저 본인의 정치적 영향력을 확장시키고 그걸로 뭔가 좀 딜을 하는 듯한 모습을 보여주는 건 여러 정치인을 거쳤다 뿐이지 일관성이 있는 모습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근데 저는요. 칠불사 회동을 축소하려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예. 그러니까 누가 봐도 의아한데 아니 뭐 만날 수도 있지 뭐 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는데 칠불사 회동을 축소하시는 분들은 결국 명태균의 영향력을 축소하려고 하는 것이고요. 명태균의 영향력을 축소하려는 분들은 김건희의 공천 개입 사실이 사실이 아니기를 바라고 있기 때문에 지금 그렇게 언론을 저는 호도하고 있다. 근데 저는 국민들께서 이미 명태균과 이준석 둘 사이의 관계를 너무나도 지금 많은 정보를 갖고 알아버렸기 때문에 이걸 몰랐을 때는 국민을 속일 수 있는데 알려졌을 땐 속이가 매우 어렵다. 전 명태균이 누구길래 당내의 대표와 원내대표를 지낼 사람이죠. 그러니까 당내의 원투펀치를 칠불사까지 오라고 하는 사람 내지는 당대표를 지낸 이준석 의원을 야단치는 사람 내지는 윤석열 대통령 부부를 협박하는 사람 이런 영향력을 가진 사람을 단순히 허풍쟁이다 저 사람의 말은 다 거짓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저 옳지 않다고 보고요. 이준석 의원과 명태균 씨의 관계를 증명하는 게 최근에 하나 소식이 나온 게 뭐냐면은 2021년도 한 해도 앞으로 갑니다. 공천 개입보다 한 해도 앞으로 가서 이준석 의원이 당대표 경선을 나갈 때 2021년도 5월 16일입니다. 5월 16일에 이준석 당시 후보 뭐 예비 후보겠죠. 당시 방송에 나와서 이준석 후보가 막 그 핸드폰을 봐요. 보다가 갑자기 방송 진행자들 앞에서 혼잣말을 합니다. 내일 7시가 되면 깜짝 놀랄 거야 라는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앵커가 물어보죠. 뭔 소리야? 그랬더니 아니 뭐 가만히 있어봐. 내일 되면 세상 뒤집어질 거야. 또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근데 그 다음날 5월 17일 저녁 7시에 뭐가 나오는지 아십니까? 그게 바로 미래한군연구소가 의뢰한 PNR의 여론조사가 나오는데 거기서 이준석 의원 1등이라는 여론조사가 처음 나옵니다. 아, 그게 맨 처음인가요? 그게 아니, 뭐 처음인지는 모르지만 1등하는 네. 조사가 나와버립니다. 그러니까 이준석 의원에게 묻고 싶은 건 뭐냐. 어떻게 명태균도 공천 관련된 내용들 당대표 동정을 6일 전에 알고 1일 전에 아는데 이준석 의원은 역으로 그 여론조사를 어떻게 하루 전에 미리 알고 방송에서 얘기를 합니까? 아마 자기가 높게 나왔다는 결과를 누군가가 알려줬기 때문에 본인이 그거를 갖다가 어그로를 좀 끈 거거든요. 아니 우리도 갤럽에서 조사가 금요일날 나오는데 목요일날 누가 알고 방송에서 미리 얘기하면은 그 사람 의심해봐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런 논리로 명태균과 이준석은 2021년도 5월 16일 이후부터는 매우 긴밀한 사이, 여론조사 내용까지도 미리 공표해주고 서로 아는 관계 아니었겠냐. 만약에 명태균 씨가 아니라고 하면 이준석 의원은 밝혀야 돼요. 도대체 누구로부터 그 여론조사 결과를 미리 받은 것인지를 밝히지 않으면 명태균과의 관계를 의심해볼 수밖에 없는 게 현재의 사실입니다.
이제 명태균 관련 내용을 정리하자면 이렇습니다. 이준석과의 관계처럼 여론조사 업체를 운영을 해서 공표할 수 없는 그 여론조사 결과를 가지고 딜을 시도한 사람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렇게 해서 김건희, 윤석열도 접근을 했을 거고 윤석열한테도 이렇게 나왔으니 대통령 출마해라 본인이 이제 설득을 했다는 거고 그러면서 가까워졌고 거기에서 김건희를 알게 되고 김건희를 통해서 영향력을 행사하게 되고 그렇게 해서 내가 김건희를 등에 업고 있다라는 것을 과시하면서 김영선 의원 공천에도 개입하고 그렇게 한 다음에 김영선이 국회의원 됐으니 너 나득하게 된 거야 국회의원 세입에 반등해 이렇게 했을 것으로 생각하는 것이 합리적인 의심 아니겠습니까? 근데 더 심각한 문제가 뭐냐면요. 단지 김영선만이겠느냐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김건희 씨도 그 253개 지방선거가 같이 열리고 어떻게 보면 대목이 장이 섰는데 유독 거기만 개입했다라는 것도 저는 비합리적이고 명태균 씨도 PK 쪽이나 경남 쪽 그 부산 쪽에 영향력이 있다고 알려졌다면은 얼마나 많은 선거가 있었습니까? 그것까지 의심을 해봐야 되는 겁니다. 신순덕님, 명태균의 균은 유익한 유산균 그렇게 쓰셨는데 유익한 유산균일지 참 나쁜 세균일지 이제 그건 봐야 되겠습니다만 아무튼 확 터치 아픈다 그랬으면 좋겠어요. 국민들이 좀 알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지금 한쪽에서 명태균이라고 하는 사람이 김건희의 공천 개입 의혹에 핵심 당사자가 돼가지고 이거를 터트릴지 안 터트릴지 지켜봐야 되겠습니다만 또 한쪽에서는 김대남이라고 하는 사람이 또 김건희가 이만큼 국정에 개입했고 당무에도 개입했고 총선에도 개입했고 했다라고 하는 얘기를 자꾸 하고 있습니다. 한때 매우 가깝게 그냥 그 심장부에서 있었던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건 어떤 걸 의미합니까? 먹구름이 만큼 밀려온 것을 보여줍니다. 김대남 파문도 만만치 않습니다. 뉴스토마토와 서울의 소리가 이 대한민국 역사를 바꾸는데 어떤 역할을 할지 좀 지켜봐야 되겠는데요. 김대남 건 한번 또 다뤄볼까요? 김대남 행정관의 발언 상당히 곤혹스러울 겁니다. 다른 사람도 아니고 명태균 씨는 이제 뭐 털어보면 나오겠지만 대통령실에서 비서관 직무대리까지 했던 사람이 서울의 소리 이명수 기자와 전화통화하면서 이런저런 내용 다 이야기합니다. 김건희가 이렇게 저렇게 공천에 개입했네. 당무에 개입했네. 윤석열이는 꼴통이네. 말도 안 듣네. 자기가 모시는 대통령을 그렇게 얘기합니다. 참. 그러니 그 대통령실에 있는 사람들이 생각이 이렇게 뭔가 잘못된 것이 아니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도 말도 못하고 대통령에 대한 존경심은 1도 없고 그런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제 저희가 그동안 의심했죠. 이게 지능의 문제냐 아니면 양심의 문제냐 이렇게 예. 생각을 했는데 다행히도 지능의 문제는 아닌 걸로 발견이 되는 것이고 이분들도 알고 있는 건데 결국 왜 이렇게 그럼 엉망진창이 됐느냐 결국에는 김대남을 포함한 지금의 이 정부와 함께 왔던 사람들의 양심이 고장났기 때문에 여기까지 온 것이다 라는 생각이 들고요. 결국 그 김대남에 관련된 공천개입 사건도 공천개입이 끝이 아니거든요. 관련된 인사개입 논란도 있고요. 왜냐하면 이제 다른 자리 챙겨줬기 때문에 인사개입 논란도 있는 거고 또 하나는 김대남이라는 사람이 두 가지의 사주를 합니다. 첫 번째는 이제 언론사들에 대해서 행정관 그 선임 행정관 있을 때 고발을 사주한 게 하나가 나오고요. 이번에는 경선 관련해 가지고도 뭔가 그 이명수 기자에게 진보 언론을 통해서 한번 한동훈 좀 괴롭혀 보자 해서 공격. 상대 진영에 대한 후보 공격 사주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 두 가지 사주에 대해서 첫 번째로 고발 사주 같은 경우에는 언론사에 대한 그 자유를 침해한 거기 때문에 뭐 업무방해라든지 뭐 직권남용이라든지 국가공무원법 위반, 국고 손실 다양한 죄목들이 줄줄이 고구마처럼 나오는데 김대남 씨가 이미 자백까지 한 사안이고 이 공격 사주라고 하는 이 정당의 경선에 개입한 것은 우리 정당법 49조에 당대표 경선 자유방해죄가 있거든요. 이거 징역 5년에 해당하는 범죄인데 지금 이런 범죄들이
마구잡이로 지금 쏟아나오고 있어서 전 앞으로도 제2, 제3의 김대남이 사방에서 나올 수밖에 없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 지금 김대남의 발언은 상당히 이건 또 명태균의 움직임과는 다른 의미에서 좀 찾아봐야 됩니다. 대통령실 안에서 있었던 사람의 증언이라는 점에서 더 가치가 있는 거 아닙니까? 장윤미 변호사님. 당연하죠. 왜냐하면 내부자라면 알 수 없는 거예요. 본인 해명은 이런 것 같습니다. 아, 내가 오히려 이명순 기자는 우리 대통령실과는 너무 일단 적대적이고 여사와가 송사도 벌이기도 했고 7시간 녹취록의 당사자이기 때문에 거짓으로 정보를 흘리려고 했었다. 믿기 어려워요. 본인이 자발적으로 요청하고 정보를 냅니다. 그것도 내부 사람이 아니라면 전혀 알 수 없는. 그러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한동훈 당시 이제 비대위원장과 관련해서는 제보를 줍니다. 흔히 말하는 기자 말로는 못지를 주는 거예요. 기사를 쓰라고. 저는 여기서 사람들이 왜 이렇게 조심성이 없냐, 왜 이렇게 사람을 쉽게 믿냐, 보수 진영에선 이렇게 폄훼를 하던데 저는 오히려 굉장히 영리한 선택이었다고 본인은 생각했을 거라는 생각을 했어요. 왜냐하면 이거를 보수 언론에 알리겠습니까? 보수 언론에서는 기본적인 성향이 관련해가지고 한동훈 대표의 이게 선이 닿을지 누가 선이 닿을지 그거를 안심할 수가 없는데요. 그럼 이명수 기자라는 사람은 사실 대통령실과는 완전히 무관하다고 보여지는 사람인데 그 사람을 통해가지고 뭔가 이 작업을 하려고 하는 거. 그래서 어떻게 했습니까? 한동훈이 자기 정치를 했다. 글쎄 그 총선을 치르는데 몇십억을 썼다라고 그러죠. 이 굉장한 많은 돈을 쓰는데 은근슬쩍 자기를 이재명 대표랑 넣어가지고 했다. 이거 횡령이다. 이거 문제된다. 이거를 알리라고 해요. 이 기사가 나왔잖아요. 이게 거짓입니까? 아니었잖아요. 원희룡 전 장관은 어떻게 했습니까? 전당대회 때 막 그걸 가지고 공격을 해요. 이게 딱 악의가 맞아떨어지는 거죠. 그렇다면 이른바 한동훈 죽이기에 가담했다는 그 정황이 한 축에 드러나온 겁니다. 지금 속보로 뜨고 있는 사실 중에서는요. 일단 한동훈 대표 가만히 있지 않는 것 같아요. 김대남 씨에 대해서 감찰을 지시했다는 거예요. 감찰할 수 있는 권한이 있나? 지금 당직도 없고 못도 없는데 당원이기 때문에 지도부에서 볼 수 있다라고 판단하고서 이 실체를 파악하겠다는 겁니다. 아 그렇다면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대표의 이 격돌, 전쟁, 이 끝을 향해 가고 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마찬가지입니까? 김대남 케이스가 지금 나와서 당이 이제 앞으로 시끄러워질 건데 예. 이것도 김대남만 있겠냐는 겁니다. 공천 떨어진 사람들, 또 억울하게 떨어진 사람들 많을 거고 또 그 사람들 일부는 자리를 챙겨줬겠지만 자리를 챙겨줘도 이렇게 또 사고가 터지잖아요. 그럼 자리 못 받은 사람들은 오죽할까요? 그러니까 저는 사방에 이제 온갖 녹음과 온갖 캡처들이 쏟아져 나올 텐데 그때마다 국민의힘은 또 허풍이다 망상이다 대응할 겁니까? 그럼 그 당은 다 허풍쟁이들만 있는 거예요? 그럼 당이 이름을 허풍의힘으로 바꿔야죠. 그러니까 전 이런 식으로 대응하는 건 온당치 않고 전 하나하나 이제 다 드러날 거기 때문에 전 진실이 가지는 힘을 우리가 확인할 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김대남 씨가 또 했던 얘기 가지고 지금 당내가 시끄럽습니다. 친한계가 특히요. 김건희가 한동훈 어떻게 해서든지 대표 되는 거 막아보려고 했다는 거 우리가 그동안 다 정황으로 알았지만 이제 하나씩 증언이 나오고 있는 거죠. 서울의 소리 이명수 기자 우리가 오늘 2부에서 만나볼 텐데 이명수 기자가 김대남과 통화한 내용 가운데 그 부분을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사고 우리가 한동훈 때문에 되게 진짜로 야 죽으려고 하더라고. 와 그만도 아니 문자로 보내고 한 거 있잖아. 예. 아니 100만 더 간 거지 이거 예 야 다섯 번씩이나 보냈으면 너 답변을 좀 한두 번은 해야 되는 거 아니야 인간으로서 아마 그래도 아 완전 제끼려고 했구나 그냥 완전 제끼려고 한 거지 와 이건 좀 진짜 인간적으로 좀 배신감 듣지 아 그러네요 와 키워준 사람 아니야 막말로 그렇죠 그렇죠 뭐, 네. 뭐 외국 갔다 오면 뭐 낙태도 선물해주고 막 그랬다는 거 아니야 예 뭐 시동생 같은 느낌이었겠지 그렇죠 예 근데 이렇게 밝고 예 강 맛이 마팅 하는 것 같아 근데 또 이제 당대표까지 해보자 봐라 씨 근데 그러겠네 어떻게 해도 또 얘는 그 그냥 이번에 끝내야 되겠네 그냥 야 니네가 이번에 그거 잘 기획해서 서울의 소리에서 치면 예. 어느 여사가 니네 야 이명수 씨야 그러니까 그렇다 놨다 했다고 저항했는데 니네가 이번에 좀 한동훈이 좀 쳐주라 그런 얘기인데 저것도 사주죠 근데 저게 보면은요 김대남 씨 같은 경우 아예 인생 자체가 사주예요
계속 사주만 합니다. 저게 아주 습관성 사주 비슷한데 뭐 대통령실에서는 역술 얘기 나오고 사주 팔자를 보는지는 모르겠지만은 여긴 또 다른 의미에서 계속 사주를 하거든요. 근데 그 사주라는 것도 공직자의 신분을 가지고서 했을 때와 또 공직자 신분 아니더라도 또 사주했을 때 문제가 아까 제가 법률적인 거 설명해 드린 대로 다 문제가 되는 행동들을 한 겁니다. 근데 저기에 대해서 김대남 씨는 약간 그 느낌적으로 하면은 명태균 씨는 좀 과시형이라면 여기는 약간 그 모자른 푼숫기가 좀 있어가지고 자기 범죄가 뭔지 똥인지 된장인지도 구별 못하면서 다 자백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김대남 씨는 아마 제가 수사 개시되면은 별로 뭐 압수수색도 별로 필요 없는 정도로 본인이 아주 일관되게 좀 자백을 하고 있어서 이거 아마 좀 매우 심각한 문제로 비화될 가능성이 매우 높아 보입니다. 장윤미 변호사님, 우리가 어제 딥블루에서 윤석열 한동훈 정신세계 분석해봤는데 난 저 김대남 씨도 참 정신세계 한번 들여다보고 싶어요. 이명수 기자가 누굽니까? 7시간 녹취 때문에 완전히 김건희를 다 발가벗긴 사람 아니에요. 근데 그런 사람하고 통화하면서 저렇게 은밀한 얘기를 다 할 수 있을까요? 그래서 저는 대단히 좀 가벼운 측면이 있고 제보 형식으로 했을 때는 최소한 한동훈 대표가 너네가 치면 여사가 좋아하겠다 뭐 이런 워딩이 나올 때는 왜냐하면 기자도 완전히 믿을 수는 없죠. 어떻게 이 내가 한 제보가 활용될지 그게 또 어떤 선까지 보고가 될지도 알 수가 없어서 정말 한동훈 당시 비대위원장과는 완전 무관하다고 생각되는 이명수 기자한테 제보를 한 게 아닌가 싶어요. 그러면 최소한 기사는 쓸 가능성 높고 왜냐하면 적대적인 매체니까. 그게 중간에 리크되거나 한동훈 비대위원장의 귀에 들어갈 가능성은 현저히 낮은 매체가 손을 꼽으면 그렇게 많지 않을 거라는 생각도 듭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인간적인 신뢰가 있었던 것 같고 그러면서 이런 맥락 때문에 더 믿고 실제로 기사를 썼잖아요. 쓰잖아요. 그리고 그 부분이 막 활용이 되고 정치적인 공세로. 그럼 이 사람이 물론 가볍고 처신에 문제가 있지만 완전히 본인이 그 뭐랄까요 진짜 뭐 멍청하기만 한 사람일 것인가. 왜냐하면 움직이는 그 행보를 보면 대단히 좀 계략적이랄까 강교화될까요? 막 자기 공천에서 배제됐을 때 열받으니까 이러저러 해가지고 이철규한테 사실상 겁박선 문자를 넣어보라고 기사 쓰겠다고 한번 해보라고 이러다가 그걸 주워 삼키면서 왜냐면 나 공공기관 가야 되니까. 그리고 정말 공공기관을 가요. 연봉 1억 6천짜리 차와 기사까지 제공된다는 임기 3년에 그 꿀보직을 갑니다. 그리고 별로 할 역할은 없다라고 하죠. 그렇게 뭐 하는 거에 비해서는 많은 성과가 있는 자리를 골라서 가요. 이 사람은 어쨌든 이 맥락의 전반적으로 보면은 마지막에는 승리를 한 겁니다. 본인의 속기에 목적을 달성했어요. 그렇다면 이런 인사들이 말하는 부분을 아유 이거 정말 사람 믿고 얘기했더니 이거 가볍네 이걸 이렇게 치부할 게 아니라 이거 다 들여다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당연히 다 수사해야 되고 이거 너무너무 하나하나가 엄중해서 이 정부 들어선 너무 엄중한 상황이 곳곳에 퍼지니까 하나하나를 다 주워담지를 못하게 되는데 이거 다 수렴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난리가 났습니다. 국민의힘의 친한계 그러니까 한동훈 대표와 가까웠던 사람들 이거 반드시 조사해야 된다. 그냥 넘어가면 안 된다. 지금 난리를 치고 있는데 김종혁 최고위원 얘기를 한번 들어보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어떻게 청와대에 근무하는 네. 아니 청와대가 아니죠. 용산 대통령실에 예. 근무하는 그런 선임 행정관이 그 서울의 소리 방송이라는 김건희 여사에 대해서 9시간이나 녹취록을 그 공개를 해서 엄청난 타격을 입혔던 그 사람과 11개월 동안 통화를 예. 하면서 별의별 얘기를 다 했더라고요. 예. 그게 지금 까지고 그 공개되고 있잖아요. 예. 그것도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되거니와. 그다음에 이분이 나중에 야 여사가 한동훈을 너무 죽도록 싫어하니까 예. 거기서 네가 만약에 기사를 써주면 막 웃으면서 뭐 여사가 널 되게 좋아할 것 같다는 식으로 얘기를 하는데. 예. 그게 무슨 제정신이 아닌 소린가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야, 여사가 어떻게 자기를 그렇게 그 공개를 해서 침몰시킨 사람을 예. 그 한동훈에 대해서 공격하는 기사를 써주면 좋아할 거야 라고 얘기하는 것도 도저히 이해가 안 되고. 왜 이해가 안 돼요? 난 이해가 잘 되구만. 저도 이해 좀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욕망에만 충실한 정말 그런 기회주의의 극단 형태의 사람이다. 지능도 있어요. 예, 지능도 있으니까 더 비난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봅니다. 예. 근데 이제 저런 움직임들이 친한계 쪽에서 있는데 대체로 보면 또 국회의원 현직이 아니에요. 아 원외위원장이 예. 국회의원 들고. 그래서 아마 대통령이 한동훈 만찬에도 안 부르고 개무시하고
그래봐야 너네들 뭐 표 안 되니까 이런 생각하는가? 아, 그러니까 정말 지금도 또 기사가 나온 것 중에 하나가요. 오늘 추경호 원내대표 그 예. 지도부랑 만찬하잖아요. 이 만찬이 이뤄진 경위에 대해서 대통령실에서 입장을 했더라고요. 추경호 대표한테 요청을 받았다. 그러면 누구랑 대비가 됩니까? 나는 한동훈 대표의 어쨌든 만남은 그건 거절하지만 추경호 원내대표의 만남은 우리 난 받아들인다로 보이죠. 그게 지금 뭐 국감을 앞두고 여러 국회 일정을 앞두고 만날 필요가 있었다는 건 그냥 허울일 뿐으로 보이는 거죠. 이거는 고립작전에 들어갔다. 지금 친윤계가 그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대통령의 어떤 행보 너무 아쉽다. 왜 오해의 빌미를 주냐. 저 이거 오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정확한 메시지를 대통령실이 내고 있다라고 생각해요. 그 메시지는 나는 한동훈과 각을 세운다. 나는 분리를 정확하게 하겠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국회 일정이든 이게 당 일정이든 정치 일정이든 신뢰는 걷어들인다는 겁니다. 물론 걷어들인 지는 오래됐겠지만 더 그 메시지를 강력하게 내고 있다는 생각이 들고 오늘 또 만찬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무슨 얘기를 나눴네? 어떻게 했네? 화제가 될 때 철저하게 소외되는 건 한동훈 대표다. 지금 그 작전을 이미 권력투쟁에 굉장히 능한 이 대통령이 선택을 했다. 이런 생각 듭니다. 신지호 지금 국민의힘 전략기획부총장이죠. 신지호 씨도 지금 친한계죠. 친한계 대표 스피커인데 네. 근데 이분들이 이제 한동훈 대표와 친하다로 분류하기가 되게 어려운 게 언제라도 이게 다 돌아설 수 있는 사람들이라 어째 현재로서는 친한계로 분류됩니다. 원래는 친윤계 아니었어요? 그러니까요. 친윤계 대표 주자. 그러니까요. 근데 왜 또 친한계가 됐어요? 그리고 원래는 친이계입니다. MB계. 네, 이 계보가 있어요. 그 위에서부터 쫙 그 계보 타고 오는 게 있습니다. 제가요, 이 신재원 씨가 대선 전에 과정에서 어떤 역할을 했는지를 좀 알아요. 그러니까 윤석열이 대선 준비할 때 아크로비스타에 거의 상주하다시피 하면서 사람들을 막 영입하고 연결해주고 이런 일을 했거든요. 그런데 이제 뭐 한 자리도 안 줘. 공천도 못 받아. 그래서 나온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아니 그리고 이제 뭐 윤석열 대통령 만들어서 한 번 다 해먹었고 이제는 침몰하는 상황이니까 이제는 한동훈 통해가지고 또 한 번 만들어서 해먹겠다 이거거든요. 근데 지금 한동훈이 워낙 내공이었고 내용이 없다 보니까 지금 암초에 부딪힌 건데 그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얼마를 더 갈 거냐 친한계로 그것도 매우 의문입니다. 근데 그렇게까지 했는데 안 됐다. 그러면 한번 돌아봐야죠. 뭐 때문에 안 시켜줬을까. 윤석열은 좀 신세 지면 갚는 스타일 아닌가요? 그러니까 자리로 갚잖아요. 예. 자기 우근을 심는데 아마 뭐 정치권 안팎에서 들리는 건 좀 뭐 이제 좀 부딪혔다 막 이런 이야기도 들리고 저는 신지호 전 의원이 판단도 내린 것 같아요. 왜냐하면 대통령도 신지호 전 의원을 판단하지만 신지호 의원도 대통령을 판단하는 거잖아요. 그럴 때 아 이건 좀 아니지 않나? 여기 갔다가는 사는 길이 아니다. 예, 들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방향전환이 너무 급격하잖아요. 그 급격한 방향전환의 끝은 정말 윤석열 대통령의 가장 강력한 지금 비토 세력으로 부상하고 있는 한동훈 대표. 저는 어떤 인상을 받냐면 한동훈 대표가 법무부 장관일 때 민주당에 나와서 엄청 언성을 높이면서 정말 민주당 지지자한테는 꼴보기 싫고 그냥 보수 지지층한테는 석 시원한 소리를 했는데 아, 그 방향이 지금 민주당이 아니라 대통령을 향해 있구나 이런 인상을 받거든요. 하는 행보나 이런 부분이 약간의 수위 조절만 있을 뿐이지 아 이제는 뭐 신조 의원도 다시 뭐 처음으로 돌아가면 선택이 있지 않았나. 그러니까 생각합니다. 이제 원래 권력이라는 게 암투잖아요. 몰래. 그러니까 흑막에서 하는 게 암투인데 지금은 이제 노골적으로 욕망의 바다로 다 뛰어들어가지고 다 본인 주장만 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윤석열, 한동훈 이 둘이 지금 붙어서 싸우고 있는 국면이기 때문에 아마 끝은 굉장히 비참할 겁니다. 제가 볼 때는. 여기에서 우리는 두 가지를 볼 수가 있습니다. 한때 윤석열, 김건희와 가까웠던 사람들이 이제 조금씩 떨어져 나오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 또 하나는 내부 균열이 이제 서서히 시작됐다는 사실입니다. 딸 똘똘 뭉쳐도 지금 김건희 탄핵, 김건희 특검, 윤석열 탄핵 막아내기 쉽지 않은 처지 아닙니까? 제가 백운기와 딥블루 첫 번째 탄핵은 가능한가라는 주제로 얘기를 했을 때 변수가 세 가지 있다라고 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내부 균열 아닙니까? 균열이 반드시 있습니다. 있어야 하고요. 그런데 이제 지금은 국회의원 108명 그리고 국회의원의 지금
백배지를 못딴 사람들 저렇게 철저하게 개무시하고 있지만 어찌됐든 그런 와중에 용산의 방해를 무릅쓰고 대표가 된 한동훈 아닙니까? 그런 처지인데 지금 계속 이렇게 밀어붙였을 때 왜 윤석열이 한동훈을 그렇게 하는지는 짐작이 갑니다. 너 누구 덕택에 지금 그 자리까지 갔는데 네가 까불어 하는 마음이 하나 있을 거고 그다음에 김건희가 계속 지금 윤석열을 저기 하겠죠. 저 내 문자도 씹었어요. 뭐 당신 잡아먹을 놈이에요. 뭐 이렇게 하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이제 계속 힘을 빼는 거죠. 야, 저 대표라고 그래도 집권여당 대표가 대통령이 인정 안 해주면 그게 무슨 힘이 있겠어? 이런 식으로 이제 국회의원 의원들한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신호를 보내는 거죠. 대표면 뭐하냐? 내가 안 만나주는데. 야, 대표 빼고 다 모여. 이런 식으로 하니까 국민의힘에서 가만히 아직은 말이야 지금 힘이 어디에 있어 용산에 더 있는 거 아니야 야 이럴 때 함부로 하다가는 우리 한 방에 훅 간다 여기 용산에 지금 가자 이렇게 하고 있는 거잖아요 원래 그 자들 속성이 그러니까 그래서 지금 이제 계속 내부 균열이 생기는데 아까 이야기했던 신지호 부총장 김건희 사과 얘기를 이제 꺼내기 시작합니다 한번 들어보시죠 저는 5월 10일 대통령 취임 2주년 기자회견 때 대통령께서 이제 김건희 여사 문제에 사과하지 않았습니까? 네. 이제 지금 당사자만 남은 거고 그러니까 좀 진솔한 사과를 한 것이 오히려 사과를 하게 되면 야권은 그 이후 더 공세를 하고 뭐 해서 저들의 술수에 말려드는 거 아닌가 하는 의견도 있고 그것도 뭐 경청하고 고민해 봐야 될 그런 일리 있는 이야기인데 예, 이 사과를 어떻게 해서 국민 여론을 조금이라도 좀 더 그 진정을 시키고 예, 뭐 하느냐. 그러니까 그 사과를 단순히 하고 안 하고의 문제가 아니라 예, 여론이 조금 이제 예, 이 분노 게이지를 조금 더 낮추는 그런 식의 뭐 사과가 이루어진다면 예, 오히려 아까 제가 말씀드린 그런 것을 방어하고 관리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일단 저 부분 뭐 공감은 안 됩니다. 사과한다고 될 문제는 아니지만 저런 목소리가 이제 나오기 시작했다는 게 의미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확실히 앵커님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이 보수 내에 내부 균열은 이미 시작이 됐다. 이미 상당 부분 내부적으로는 균열이 있다가 이제 외부로 드러나기까지 했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 흐름은 막을 수 없다라고 보여지고 지금 상당 부분의 많은 평론가들이나 패널들이 방송에서 이야기할 때 아직도 국민의힘 뭐 108명이 똘똘 뭉쳐가지고 뭐 특검법 재의결을 막을 것이다. 뭐 이렇게 얘기하는 그 분들이 더 많으신 건 제가 알고는 있는데 전 이게 좀 생각을 달리 해봐야 되는 게 국민의힘 이제 이 108명의 의원들은 권력의 공백 상태에서 본인들이 이제 본인들의 운명을 자주적으로 이제 결정해야 되는 상황이 돼버렸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 특검법을 이번에 피한다고 해서 민주당이 그만하는 것도 아니고요. 또 어차피 올 매기 때문에 빨리 맞고 끝나는 게 낫지 않겠냐라는 의견과 또 하나는 지금 한동훈 계 같은 경우는 공개적으로 개무시를 당하고 있어요. 이건 거의 뭐 인조가 저 삼전도에 굴욕을 당한 것처럼 한동훈 대표가 저 지금 여의도에 굴욕을 맛보고 있기 때문에 이런 공개적인 모욕 속에서도 이분들이 만약에 무기명인데 찬성표조차도 못 던진다. 그럼 이분들은 뭐 더 이상 정치할 근거나 배경을 다 잃어버리는 거 아닌가? 저는 그런 차원에서는 이번에도 좀 이탈표가 나올 가능성이 좀 있어 보인다라는 입장입니다. 어때요? 당사자 사과. 지금 사과를 안 할 수는 없는 처지인데 저는 윤석열 대통령이 한동훈 빼고 다 모여 그것도 이제 거부권 행사 관련해서 재의결 앞두고 모이는 거고 사과를 한다고 해도 뭔가 이제 재의결 관련해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것 어떻게 하는 것인가 이거 보고하려고 하는 것 같은데 말이죠. 네, 근데 사과 소용없을 것 같습니다. 일단 보수 진영에서도 뭘 사과해야 될지 모르겠다는 거에 너무 많아서요. 도이치 아니 그럼 명품백도 사과해야 되나 명품백 하면 아, 최근에 불거진 공천 개입도 사과해야 되나 너무 많아요. 김건희 여사의 사과는 특색이 있죠. 다 거짓으로 끝났다는 겁니다. 처음엔 어떻게 했어요. 개사과를 올린 적이 있었죠. 그리고 그거는 사실상 사과라고 보기도 어렵고 나중에 학력위조 이 문제가 불거졌을 때
사실 사과하러 나왔습니다. 본인은 그 당시에 대통령의 배우자가 된다면 내조만 하겠다 그랬어요. 이거 거짓말이었어요. 완전 새빨간 거짓말이었습니다. 그러면 지금 와서 아, 저 사과를 하면 그 후속 조치도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일단 타이밍에서 실기했고 뭔가 대안을 내야 되는데 그러면 지금 할 수 있는 거라고는 내조만 하겠다는 건데 그 말을 믿을 국민이 어디 있겠습니까? 더 역풍이 불지. 그리고 김건희 여사는 더 본질적으로는요. 사과할 필요 없습니다. 그냥 수사를 받으십시오. 정확한 수사를 받아야 돼요. 누가 검찰한테 휴대전화까지 수거하면서 도이치모터스랑 명품백을 하루 안에 몇 시간 안에 끝낸다고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하나가 엄청 큰 사안이에요. 도이치모터스 법리 상당히 복잡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정확한 사과가 사과보다는 수사가 선행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요즘에 보니까 뭐 BP 패밀리라는 말이 네. 상당히 또 유행하더라고요. 그 이제 블랙펄의 준말인데 예. 그 이제 흑진주 파들을 부르는 거고 그래서 거의 조폭 같아요. 자기들끼리는 막 이너서클 만들어서 패밀리고, 네, 패밀리고 뭐 주식 주가 조작하다가 잃어도 막 이렇게 보전해주고 이러던데 뭐 저는 그러니까 아까 우리 장미 변호사님 말씀하신 것 좀만 덧붙이자면은 이 김건희의 이 만행이 너무나도 지금 도를 넘어섰기 때문에 이제 와서 사과한들, 이제 와서 제2부속실을 만든들 국민들이 그 본질이 안 바뀌는데 수긍이 될까요? 결국에는 본질이라고 하면 딴 게 아니라 수사받고 죄가 있으면 처벌받고 죄가 없으면 무죄 증명하는 거거든요. 이걸 좀 제발 해라라는 게 좀 국민적인 민심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김화숙님, 사과는 개나 주고 개헌해서 임기나 단축해라 그러셨는데 개헌해서 임기 단축도 한 대안이 될 수는 있습니다만은 국민들은 지금 그런 온건한 방법 크게 관심이 없습니다. 하루라도 더 그자한테 나라를 맡겼다가는 나라가 지금 망하게 생겼다 이런 걱정을 많이 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장임혜 변호사님 네. 그저께 신장식 조국신당 의원과 인터뷰를 하는데 탄핵을 했을 때 이제 딜레마라고 그럴까요? 고민이 어떤 지점이냐면 설사 국민의힘에서 이탈표가 생겨서 국회에서 탄핵안을 통과시킨다 하더라도 헌법재판소 구성이 지금 상당히 보수 위주로 짜여져 있어서 그게 좀 걱정이 된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리고 좀 신중하게 접근할 필요는 있는 게 기본적으로 탄핵의 요건은 헌법과 법률의 위반인데 대통령은 노무현 전 대통령과 박근혜 전 대통령 때 아주 확고하게 성립된 판시는 아주 현저한 아주 그 강한 헌법 위반이 있어야 되거든요. 그러면 이제 윤석열 대통령과 관련해서는 정확하게 객관적으로 수사 상황을 진단한다면 수사가 아직 첫 발도 못 된 거예요. 다 이제 무마되고 이러니까. 그렇다면 이게 법률 위반으로까지 볼 수 있을 그 단계에 무르익어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아니면은 그냥 간단하게 이게 형사 최근에도 검사 탄핵과 관련해서 이정섭 부장검사였나요? 그때 왜냐하면 헌법재판소도 증거 조사를 형사재판부만큼 엄밀하게 할 수는 없어요. 형사재판에 현출되는 건 압수수색도 하고 인신 구금까지 하면서 이 다 모아놓은 거거든요. 헌법재판소에서는 그런 기록은 갖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관련된 기록을 좀 달라라고 했는데 계속 주지 않았어요. 검찰이 주지 않았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헌법재판소의 판단은 상당히 제한될 수밖에 없어요. 이게 시기상 지금 이것을 불을 지피기에는 뭔가 헌법재판소에서 기각될 좀 여건이랄까요? 그런 부분이 있다. 그리고 신장식 의원이 짚어준 대로 이 인적 구성과 관련해서도요. 뭐 이를테면 한 단면이 검찰 탄핵. 저도 전부 다 이게 탄핵 가결이 된다고 생각하지 않았겠지만, 않지만 대단히 맞붙었던 사안이 있습니다. 안모 검사와 관련해서. 대단히 부적절하다고 헌법재판소가 판단하면서도 탄핵 대상까지는 안 된다고 하거든요. 이런 걸 봤을 때는 좀 신중한 접근이 필요한 건 사실인 것 같습니다. 예. 윤석열 탄핵이 언제쯤 이루어질까? 정말 대한민국을 위해서 반드시 이루어져야 되는데 저는 10월의 기적을 자주 얘기합니다. 국민들의 마음은 이미 다 정해져 있는데 여러 가지가 뭐 이렇게 좀 모여 있어가지고 말이죠. 예, 한 가지만 더 좀 살펴보고 오늘 1부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2부에 이명수 기자가 출연한다고 하니까 많은 분들이 환영을 해주시면서 이명수 기자 환영 슈퍼챗 릴레이를 하고 계시는데 예, 이따가 이명수 기자 오면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태원 참사와 관련해서 1심 선고 공판이 있었는데요.
참 이해하기 힘든 선고입니다. 용산서장은 징역 금고 3년을 선고받았고요. 박희영 용산구청장은 무죄를 받았습니다. 오늘 마침 법률가 두 분이 나오셨으니까 제가 좀 궁금해서 여쭤보고 싶은데 장유미 변호사님. 네. 징역 7년을 구형했잖아요. 그런데 무죄가 나왔어요. 이걸 보고 그럼 법원을 원망해야 되나 검찰을 원망해야 되나. 왜냐하면 검찰이 말만 7년 구형했지 제대로 뭐 이렇게 좀 수사를 해서 다 꼼짝 못할 증거를 내세운 것은 맞나.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어떻습니까? 우리 어디를 원망해야 됩니까? 저는 일단 법원이 대단히 좀 뭐랄까 협소하게 법리 해석을 했던 측면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일단 상식적으로요. 경찰과 구청장, 지자체장으로서의 어떤 역할이 크게 물론 이 영역은 다르지만 안전질서를 도모해야 된다는 점에서는 그 가치를 공유하는 주체로 보이는데 이거 판단을 달리한 거거든요. 이게 수권을 받아서 경찰은 안전질서를 유지할 의무가 있으니까 유죄. 지자체장은 없다라고 본 거예요. 왜냐하면 이게 업무상 과실치사상 아닙니까? 그러면 이게 고의범이 아니에요. 이게 과실범이라는 건 요건이 정확하게 구체적 주의 의무가 있어야 돼요. 본인한테 이걸 다 해야 되는. 근데 그걸 위반함으로 인해서 사람이 다치거나 죽을 정도의 상황이 발생할 거에 대한 예견 가능성, 그 인과관계가 입증이 돼야 되거든요. 그런데 법을 너무 기계적으로 본 것 같아요. 이 판시가 그대로 굳어지면요. 일단 이런 여러 뭐 행사나 아니면 야외에서 사람들 군중이 밀집하는 거에 그냥 구청을 손 놓고 있으면 됩니다. 아무것도 안 해도 돼요. 설사 사고가 나도 아무도 책임 안 지는 겁니다. 이 법리대로라면. 그러니까 이 법을 그런 위로부터 받은 수권을 받은 권한이 있느냐 책임 소재가 어떠느냐 이걸 그냥 따지고 드는 그런 좀 법 기술에 좀 매몰된 판결 아닌가 저는 그렇게 진단합니다. 이 박희영 용산구청장이 무죄 판결을 받았다는 소식을 듣고 유족들의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이정민 유가족협의회 운영위원장이 울부짖는데 참 가슴이 너무 찢어지더라고요. 한번 들어보시겠습니까? 150범이나 죽었는데 무죄가 말이 돼 무죄가! 도대체 이 나라의 사법은 어디 있는 거야! 어? 도대체 이 나라의 사법은 어디에 있어! 159명이 죽었니 아무것도 아닌 이 대한민국은 도대체 어떤 나라요? 재판부가 왜 저런 판단을 했을까요? 신은기 대표님. 이게 그 사법이라는 게요. 권리 보호의 최후의 보루라는 말을 우리가 씁니다. 그러니까 지금 저 유족 대표님의 저 울부짖음을 제가 들으면서 정말 저분들은 생때 같은 자녀분을 다 한순간에 국가의 책임으로 잃어버리시고 그 사후 수습도 안 된단 말이죠. 처벌까지도 안 되는 이 상황 속에서 어디를 그러면 가서 살아야 되겠느냐라는 질문을 하실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저는 매우 잘못된 판결이다라는 생각이 들고 단적인 것으로 저는 과거 사례랑 비교해도 이건 잘못됐다고 봅니다. 과거에 성수대교가 붕괴됐을 때 공무원들이 책임이 얼마나 있을까요? 그러니까 다리를 짓고 기술자들이 잘해야지 공무원들이 관리감독이라는 건 2차 책임인데 그때도 과실범의 공동정범이라 그래가지고 시행사, 시공사, 또 관리 주체들, 감독자들 다 처벌받았거든요. 지금 이 법리입니다. 근데 이태원 참사는 비교해보시면 무슨 건물에서 무너지거나 다리에서 다친 게 아니에요. 그냥 길 위에서. 마치 불꽃축제 같은 거 우리가 10만 명이 보러 가도 질서 유지인들 몇 명만 세워놔도 사고가 안 나는 나라거든요. 근데 그 조치를 안 해가지고 159명이 하루 한 날에 도로 위에서 다 목숨을 잃었단 말입니다. 그러면 구청에서는 이런 사안들에 대해서 사전 예방, 기획을 하고요. 경찰은 현장을 대응하는 현장 지휘를 하고 소방은 사후에 사고가 났을 때 구조를 하는 거거든요. 사후 수습을 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기획이 중요합니까? 현장 대응이 중요합니까? 사후 수습이 제일 중요합니까? 제가 볼 때는 사전 계획이 제일 중요하다고 보거든요. 그랬으면 경찰도 알아서 조치했을 거 아닙니까? 아니 구청에서 그날 할로윈 대회 하니까 경찰 경력 파견해달라면 경찰이 안 해줍니까? 안 하니까 안 한 거죠.
그 소방이 잘못했습니까? 사람 못 구한 게 잘못입니까? 저는 이번 사법부의 판단이 제가 굉장히 유감스러운 것은 사전에 기획하고 예방할 수 있었는데 그걸 못한 거. 거기에 대해서 박형 구청장 책임 물어야 되거든요. 그럼 이 사람이 왜 못했을까? 구의원 한 번하고 권영세 의원과의 친분 때문에 지금 구청장이 됐다라는 설이 파다한데 무능력한 사람 이 사람도 꽂은 거거든요. 그럼 공천이 잘못돼서 사실은 구청장을 만들어놓고 업무의 성과로서 이게 지금 다 드러나는 건데 이런 상황에서도 구청장한테 책임을 안 묻는다? 그럼 앞으로 영원히 구청은요 법 위에 있고 아무 일도 안 할 겁니다. 그래서 저는 매우 잘못된 판결이다. 매우 유감을 표합니다. 예. 돌이켜보면 우리가 아이고 정말 대통령 잘못 뽑았구나 하는 것을 맨 처음에 느꼈던 순간이 언제였을까요? 저는 개인적으로는 뽑자마자 생각했어요. 왜냐하면 뽑혔을 때도 물론 환영하지 않았지만 그래도 이제 이런 생각을 했거든요. 그래 정치 한 번도 안 했고 또 자식도 없고 그러니까 한번 지가 맘만 먹으면은 한번 대한민국을 새롭게 해볼 수는 있을 거야 이런 기대를 조금은 했거든요. 아 그랬는데 일단 인수위원회 구성을 하고 나서 인수위에 보인 태도부터 좀 수상했어요. 당최 뭐 그런 합리적이고 공적이고 체계적인 마인드가 안 보이는 행동. 거기에다가 낮에 가까운 사람들 데리고 김치찌개 먹고 뭐 이것저것 먹고 막 돌아다니는데 야권 인사들을 만난다는 얘기가 하나도 안 들리는 거예요. 저래서는 안 되는데. 저건 아닌데. 그래도 혹시 안 드러나서 그렇지 실제로는 만나고 다니지 않을까 했는데 나중에 보니까 전혀 없더라고요. 그래서 이건 아닌데 그때부터 이제 제가 고개를 갸우뚱했다가 그 다음에 이제 청와대 나와서 대통령실 옮기는데 보여줬던 무지막지함, 소통 부재 이런 걸 보고 아 저자에게 기대할 게 없겠구나 생각을 했더랬죠. 그랬다가 결정적으로 이태원 참사가 났을 때 행안부 장관, 경찰청장 다 책임지지 않고 그냥 가는 걸 보면서 아웃했는데 그래도 기대했던 국민들조차도 아마 이태원 참사 때 그런 생각을 많이 했을 것 같습니다. 이제 그 뒤로 벌써 2년 반이 취임한 지로 흘러갑니다. 대통령 윤석열이 대통령이 된 뒤에 지금까지 나라를 위해서 국민을 위해서 한 일이 뭐가 있습니까? 오늘 1부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장유미 변호사님, 신인규 대표님 두 분 수고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예.